마음이 이제 자꾸 이제 외부로 나가게 되잖아요. 사람들하고 만나고 자꾸 그러니까. 그래서 이제 그저 내면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시간이 너무나 필요했고, 그런 장소로서는 정말 보람살 만한 곳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 와서 또 이제 그 스승님 마음에 우리 그 스승님, 우리 수자스님 뵙고 그러면 중심이 다시 한번 이렇게 쓰는 듯한 느낌? 조계종 산하 2,800개의 절 중에서 유일하게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는 비밀의 사찰 봉암사. 1년에 딱한번 석가탄신일에만 산문을 열어 비밀의 수도원으로 불립니다. 그래서 그분들이 다 몸을 놔둬가지고 이렇게 온 세계를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음수보살이라든가 그런 이들이 밖에 있는 딴 채가 아니고 바로 나와 동일한 신성에서 나온 물건들이라는 것을, 내 마음의 상이라는 것을, 그것을 이해하게 된다. 그러니까 소위 단멸레도가 말하는 단멸처에 이르고 싶은 거요. 그렇게 하면은 이곳은 평소에 스님들만 출입하며 수행하는 곳입니다. 우연히 이제 책을 한권 썼는데 그 책이 사람들한테 되게 그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막 요청도 많이 오고, 뭐 글을 써달라 아니면 무슨 뭐 강연을 해달라 뭐 이런 것도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 좀 사실은 그 처음에는 되게 힘들고 낯설고 그랬어요. 그리고 제 스스로 봤을 때막그 제가 쓴 글만큼 내 삶을 그렇게 살고 있는가?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. 뭐 행동하고 제 생각하고 항상 갭이 있고. 그래서 그런 모습이 되게 좀 창피하기도 하고, 그리고 앞으로 이제 더큰 어떤 일을 하고 싶으면 내 스스로를 이렇게 정직하게 이제 바라보고 수행할 수 있는 시간도 되게 필요할 것 같아서, 그래서 사실은 이제 봉암사에 처음 오게 된 거예요. 산중 스님과 도시 스님의 뜻은 다르지 않습니다. 수행하는 장소가 다를지라도 목표하는 바는 같습니다. 스스로를 돌아보고 경계해 중생을 돕겠다고 마음을 다잡습니다.